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오후장 상황실 김진만 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긴급진단 오후장 SS 종목들 한번 대표적인 것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자동차에서 꼽아봤는데 현대차랑 현대위아가 조금 분위기가 예전과는 살짝 달라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꼽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동차주들이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쳐왔잖아요. 하반기는 기대해도 될지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조금 강하게 좀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너무 조정도 잘 했습니다. 고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되게 이쁘게 받은 편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괜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컨센서스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쇼티지 때문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려 섞인 모습이 주가의 선반영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조금씩 컨센서스가 막 1,000억씩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6월 수출 통계를 보면 자동차 쪽 수출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가 생각보다 덜하다. 여기서 만약에 수급까지 원활해질 경우에 추가적으로 컨센서스가 더 오를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전망이 내비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주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수요는 많은데 찍어내질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대처를 하며 앞으로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대차 신차들도 막 쏟아지고 있고 반응도 좋고 여기에 또 미래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강하게 배팅을 해봐도 될까요? 네, 강하게 배팅하셔도 됩니다.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몇 번씩 설명은 드렸겠지만 지금도 좋고 내일도 좋아야 되는 그런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즉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존재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바이콜을 외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 실적까지 더해지니 이제 모든 게 갖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반기 때 아이오닉5랑 그다음에 GV70, 산타크루즈 등 한국뿐만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단기간 악재로 나올 수 있는 게 혹시나 이제 리콜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제 단기간 애플카로 인해서 사실 거품이 좀 많이 끼었던 주가였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쇼티지랑 같이 합쳐지면서 이제 조정을 이쁘게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 자동차 업체 전체적으로 다 하반기 때는 봐볼 만하지 않을까,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내비치고 싶네요. 그럼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도 물론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격 전략을 좀 세어보자면 비중을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중을 늘리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사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악재가 반영된 상황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올라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따로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정의선 회장이 워낙 이제 행보도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리스크가 나왔을 경우에 대처 또한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즉 어느 정도 오너가 굉장히 이제 지금 주가도 그렇고 전체적인 회사 장향 자체를 잘 이제 막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셔도 좋고요. 신규 매수도 두 가지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유자분들은 비중 확대도 가능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모처럼 또 강하게 자동차주에 대한 전망을 밝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현대위아 차트 보고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뭐 현대차 기아에 정신 팔려 있는 동안 현대위아는 거의 전고점까지 다 갔더라고요. 바짝 다가섰는데 현대위아가 유독 이렇게 주가 회복력이 좋았던 이유가 있었나요? 현대차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공장을 많이 짓는데 당연히 이제 거기 장비를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 장비 대부분을 맡고 있는 게 현대위아입니다. 즉 기본적인 설비 자체가 현대위아에서 거의 독점으로 납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공장을 늘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위아에서 장비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비슷한 예로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공장을 늘리면은 장비주가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비슷하게 현대차도 공장을 늘리게 될 경우 현대위아가 단연 독보적으로 좀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장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전고점을 뚫지 않을까 그런 좀 긍정적인 전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고점 뚫고 나서가 저는 가격 전략 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항상 이제 목표 주가를 세울 때 이전 고점에서 좀 매물 소화가 필요할 테니까 그 부근에서 일단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언제 매도할까를 고민하실 텐데
김지만 팀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 끌고 가셔도 이제 소위 이제 뚜껑이 열렸다는 말을 표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뚜껑 열렸다 그래요? 뚜껑 열렸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즉 이제 윗 매물대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주가가 순풍이 일어났었을 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고요. 매물대가 없다는 건 저항선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일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지금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다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10만 8천 최고가로 기준으로 해서 10만 8,500원이 이 라인 뚫게 될 경우에는 이제 뚜껑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표 주가 14만 5천원, 손절가 8만 8천원 제시해드렸고요. 주식시장에서의 뚜껑이 열린다는 건 제가 평소에 쓰는 뚜껑 열리는 거랑 다른 표현이었네요. 현대차, 현대비아 앞으로 자동차주 전망 밝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사망실은 철강주로 한번 볼게요. 철강도 연초에 아주 주도주 자리를 제대로 잡았던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보니까 중국 정부가 철강 가격 급등 막기 위해서 시장 조절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철강주들이 꼭지를 찐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살짝 들려왔었는데 이 철강과 철근을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철강 업황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가져야 될까요? 일단은 철강이랑 철근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네. 뭐 쇳물에서 같이 나오는 건데 용도에 따라서 철강이 되는지 철근이 되는지 그 차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철강석 가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뭐 사실 중국에서 가격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들도 조금 입장이 많이 갈립니다. 고점이다. 아니다. 그래도 2, 3분기 영업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두 가지 시각으로 좀 많이 갈리는 상황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비치고 싶은 게 사실 실제로 이제 현장을 봤었을 때 철근, 철강 자체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제 구매 팀 분들께서는 많이 노력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즉 공급이 워낙 안 좋습니다. 중국에서 철강석 가격을 조절한다고 하지만 요거는 일단 내수 가격이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내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가격을 조정하기에는 시장 자체가 이렇게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쇼티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판 전체적으로 철강주도 굉장히 좋았고요. 요것을 바탕으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분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대부분입니다. 즉 어느 정도 아직은 먹을 자리가 더 남아있다. 그런 전망을 내비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아하하님이 오늘 철강 가더라도 내일도 갈까요? 그러니까 그 연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김지만 팀장님은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아직은 더 자리가 있다는 말씀인데 적어도 2분기,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에서 물릴 경우에는 정말 이제 다시 사이클이 오기 때문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가 하겠다라고만 했지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자리가 있다, 재료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뭐 당연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본인의 선택을 인해서 나 더 갈 거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직 갈 자리가 있다라는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포스코 광판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실적이 반영된 주가인지 아닌지 저는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포스코 광판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주도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아니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조금 더 가볼만하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건설 현장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철근, 철강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수요가 더 있는 입장에서 저는 지금 사봐도 될 만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아직 지금 이제 딱 저점에서 달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 광판도 조금만 더 이제 시세가 오르게 되면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네. 더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가격대긴 맞는데 그래도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도 뚜껑 열리는 거를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그럼 동국제강도 두 달 가까운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 다시 시동 걸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점의 대표적인 종목이지만 이들의 시총보다는 포스코 광판과 동국제강이 낮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더 변동폭이 크거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코 광판에 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워낙 이제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즉 치워야 된 매물대가 많다는 건 사실 먹을 자리가 있지만 많지 않다는 거에서 조금 더 포스코 광판에 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기 보유자분들에 한해서만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철강을 신규로 매수하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분들은 포스코 강판을 조금 더 우선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기 보유자 한해서 한 이제 목표가 24,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는 저항선 라인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국제강 목표 주가 24,000원, 손절가 20,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도주자를 다시 탐색하고 있는 자동차 철강 알아봤고요. 이외 또 다른 특징 중 자이언트 스텝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아침에 이제 팀원들끼리 이 종목을 골랐을 때만 해도 5% 상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메타버스주들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골랐는데 오늘 주가가 쏘아 올렸더라고요. 자이언트 스텝 오늘 왜 올랐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제부터 계속 이슈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 출마가 됐든 이제 모든 메타버스로 같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지금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제 유수의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이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계속 이제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눌리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야 될 이제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리포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시각 효과, 즉 VFX 전문 기업으로 이제 TV 광고랑 뉴미디어, 영화 등의 특수 효과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VR, AI 등 실감형 콘텐츠로 이제 전환을 꿈꾸는 그런 이제 콘텐츠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섹터가 그 안에서 섹터가 많습니다. 이제 장비 쪽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 효과, 시각 효과 하는 섹터도 있고 거기에 이제 AI 즉 이제 AI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섹터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영상 촬영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제 컨텐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시장 파이가 늘어나면 그 안에 있는 컨텐츠 업종들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OTT 관련주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당연히 넷플릭스를 필두로 전체적으로 이제 OTT 컨텐츠 업체들도 흥에 맞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그 안에 있는 효과 관련 업종이 굉장히 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오늘 주도주로 조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제페토에서 메타버스의 대선 출정식을 연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고 또 대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펼쳐야 되는데 메타버스를 잡았다는 거는 무언가 실생활에서 이게 더 한 발짝 다가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메타버스는 이제 당연히 한국은 사실 이제 미국 보다는 조금 더 덜한 상황인데 이게 한번 한국 특성상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별 작업도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슈몰이가 막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타 섹터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연 이제 메타버스 업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기본의 모 사업체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안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이제 회사 안에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 안에서 이제 무궁무진한 영상 촬영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그 안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타 업종군에 비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전망 들어볼게요. 이 역시도 또 반짝 이슈몰이로 끝날까 아니면 지속될까 궁금한데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말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선택이 잘 오늘 이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군이기도 하고 이제 미래 섹터이기도 한데 지금 거를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단발적으로 이슈로 마무리되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이제 유수한 IT 기업들이라든지 아마 이제 네이버도 지금 제페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또 카카오도 맞불을 놓지 않나 그런 이제 그런 전망도 내비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이제 당연히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알짜 기업들이 부각을 못 받은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68,000원, 손절가 46,000원 했고요. 반짝 이슈보다는 조금 더 갈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이언트 스텝까지 받고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최근 시장이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장 하락이 지속됐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태경 케미칼입니다. 여름 안 끝났는데 뭐 요즘에는 늦더위라고 하고 장마도 늦어지고 그리고 뭐 서부에서는 52도가 넘는 폭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태경 케미칼이 드라이아이스 수혜주로 막 부각을 보였다가 지금 며칠 쉬고 있거든요. 상승세가 금세 멈춘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너무 테마성 이슈, 즉 계절적 이슈에 국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고점에서 요거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고점에서 조금 이제 순환매 섹터, 즉 섹터가 넘어온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주도주로서 좀 가치를 따지기에는 조금 더 이제 후순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나온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순환매로 넘어가는 와중에서 다 한 번 더 오긴 올 겁니다. 즉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을 때 오긴 올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조정이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간 급상승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태경 케미칼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 봤을 때 우리가 새벽 배송하거나 신선식품 배송할 때 꼭 드라이아이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쿠팡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마켓컬리도 있고 여기에 네이버가 CJ 대한통운과 손잡고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는데 그럼 태경 케미칼의 환경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드라이아이스 쇼티지죠. 쇼티지가 굉장히 많은데 드라이아이스 쇼티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요게 사실 이제 이거 더 쇼티지를 위해서 뭐 투자를 더 하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환경입니다. 즉 이제 영업이익이 바탕이 되려면 공장도 증설이 해야 되고 요게 더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너무 테마가 드라이아이스라는 테마가 사실 너무 이제 고부가가치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섹터가 밀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단기성 테마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지,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이제 미래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조금 더 후순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앞선 종목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제 단기성 테마의 주가가 너무 급상승, 급등하는,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태경 케미칼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단기간에 올랐다라는 건 있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 회사의 실적이 늘어날 만한 그런 좋은 업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주가로 봤을 때는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사실 지금 신규 매수도 그렇고 지금 기보유자분들 한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다행히도 오늘 밑꼬리를 잡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단발성 이슈를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 보유자분들 한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즉 이제 한 2만 원대까지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쳐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기 보유자 한에서만 조금 이제 본전 위에서 약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의 한에서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채팅방에 요즘 환경 문제로 물 채운 아이스팩으로 드라이아이스를 대신해서 물 채운 아이스팩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 점도 한번 태경 케미칼을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실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김진만 팀장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